저기 계좌이체로 해드릴게요. 야, 돈이 없어요. 야 소신교. 예, 아. 드디어, 야 우리 한 두 달 전부터 오자 그랬는데 드디어 왔네요. 장모님도 먹고 싶다 그래서 장모님이랑 뭡니까 메뉴? 예? 무오뽀. 돼지고기를 항아리에서 찌다. 아 대박. 태국 연예인도 왔다 갔다고 할 정도로 한국 연예인. 아 한국 유명 갓세븐? 알지. 갓세븐이 여기 왔다 갔어? 아무튼 보여드릴게요. 야. 와 맛있겠다. 아 진짜 냄새 장난 아니야. 여기 지금 기름 뚝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기름을 쫙 뺀 고기야. 아 여기 치킨도 있네. 치킨 제가 또 전문가인데 색깔만 봐도 딱 맛있겠네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항아리에다 하는 거 많지 않아요? 항아리에다 하면 뭐든지 맛있는 것 같아. 일단 빨리 먹어야 돼. 와 너무 맛있겠는데? 사람이 벌써 이렇게 점심시간 지났는데도. 와우. 장모님 안녕하세요. 우리 장모님이랑 오늘 같이. 예.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찹쌀밥. 자 장모님의 먹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모님 맛있습니까? 아니 다 그냥 다 맛있으신가 봐. 아, 저는 아직 먹기 전인데 가이랑 장모님 지금 포크를 안 쉬고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지금. 예. 이거는 랭셉이고요. 예. 랭셉은 뭐 한국분들 유명하니까 솜땀. 아까 항아리에 있던 돼지고기 때깔 보세요. 와 눈으로만 봐도 맛있겠다. 이거는 그냥 딱 맛있어 보인다. 이거 아까 항아리 안에 있던 닭고기. 장모님 먹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장모님 맛있으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드십니다. 예. 육즙이 장난이 아니야. 와. 대박. 안에 완전 바삭하고 이거 달라요. 이게 또 달라요. 원래 이런 집 가면 주문해야 해요. 뭔지 알 것 같아. 마요. 와 사람이 끝도 없이 들어와. 그리고 아까 오빠 저 앞에 보니까 포장도 장난 아니야. 지금 여기 길거리에 여기 지금 주차해 놓은 게 쫙 뒤까지 있어요. 그래서 뭐다? 사람 많은 데는 무조건 먹어야 된다. 지금 봤는데 식탁도 항아리네. 저 봐봐 테이블 다 밑에 항아리야. 장모님이 찐 계란을 시켰는데 소스에다 그냥 드시려고 시켰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 차이. 엄마가 거기 아 나도 먹어봐야겠다. 장모님이 이렇게 드신. 오. 장모님 또 가르쳐 줬으니까 먹어봐야겠다. 계란에 여여 닮아있다. 이거 매운 거거든. 매운 거.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눈 떠올리시오. 한국 분들 이거 좋아할 것 같아. 찐계란에 이거 정확하게 알려줘요. 소스 이름 남픽룸 찐계란에 찹쌀밥에.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오리겠죠. 오리알 맛있습니다. 태국에 진짜. 장모님은 돼지가 맛있어? 닭이 맛있어? 오빠는 막 동물도 바꿔야 하고
거예요. 역시 장모님도 닭보다는 돼지. 저도 돼지가 더 맛있어. 여기는 둘 다 맛있는데 하나만 꼽자면 돼지 추천합니다. 가이가 얘기해 주는데 저 옆에 벽에 빨간 글씨로 맛없으면 음식 바꿔준다고. 와, 처음 봤어요. 분위기는 로컬인데 왜 이렇게 관광객이 많아? 유명해서 관광객 많이 오죠. 이건 체인? TV 프로그램도 나오잖아. 아, 진짜? 아, 이건 체인점이야? 여기 체인점. 아, 여기 장모님이 좀 이제 아는데 여기가 2호점이래요. 와, 그럼 1호점은 어디 있어? 1호점은 자리가 하는 거 포장만. 아, 메뉴 엄청 많이 시켰는데 또 가격이 궁금하니까 여기는 가서 직접 계산을 해야 되네요. 가의 생각에 얼마 나왔습니까? 진짜 많이 시켰어. 몇 개 시켰어요? 음료수에 닭, 돼지, 쏨땀 두 개, 찹쌀밥, 계란, 랭셉까지. 오빠 생각에는 정말? 고기가 좀 비쌀 것 같은데. 1000밧 넘었습니다. 네, 선생님. 1000밧 아래. 아래?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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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밧 내기. 오케이. 오케이. 1000밧 내기. 오빠 이제 태국 사람 다 돼서 다 알아 먹으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뭐? 600밧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600밧. 야,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잘못된 거 아니야? 614밧. 예? 전밧. 아, 저기 계좌이체로 해드릴게요. 야, 돈이 없어요. 야, 소식표. 예, 아, 지킬 건데 계좌이체로 해드릴게요. 야, 이거 말이 돼?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보콩캅. 가연님, 갑자기 삼겹살 먹고 여기 공항에 왜 오신 거예요? 그래, 오늘은 알바하고 있어요. 무슨 알바요? 갑자기? 그랩택시. 아, 그랩택시. 비싼. 야, 근데 그 이 과외 그랩택시 타려면 보험 많이 들어야 되는데. 맞아요. 보험 빵빵하게 드신 분들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자, 오늘 저희 지인들이 사랑하는 지인들이 치앙마이에 도착하는 날이라 가이가 그랩택시 그리고 저는 가이드 명분으로 공항을 왔습니다. 아니 형. 네. 이사 왔어? 아니 이민 오려고요. 아니 적당히 해야지. 이거 일주일 오시는 분이 이게 짐이 이게 뭐예요 지금. 일주일 아니거든요. 아, 일주일 아니에요? 9일. 아, 9일이에요? 이틀. 아, 그럼 뭐 제가 뭐 가이드 왜 몰라요? 9일? 가죠. 아, 일단 가요, 가요. 와, 아니 이사로 갔어 이 양반. 기분이 어떠십니까, 고객님들? 차가. 좋아요. 아, 차가 좋아. 아, 그랩택시 이거 좀 비싼 거야. 좀 비싼 거야. 무슨 놈의 그랩택시가 생명보험 들어가고 처음부터. 네, 저기 생명보험이랑 다 들어 있죠? 네, 네, 들어 있어요. 네, 아, 그럼 뭐 여행자 보험 빡빡하게 들어왔어. 자, 고객님 이제 체크인 하시고요. 예, 제가 얘기해 놨어요. 예.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굉장히 당황하지. 아예 얘기해 놨어요. 그 전화 하시잖아요 지금. 예. 언제 가이가 한 팀을 호텔에다 체크인 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오늘 두 팀이 들어오거든요. 저희 지인이 그 아고다로 예약을 했는데 아고다 측에서는 지금 예약이 다 완료됐다고 하는데 호텔 측에서 지금 예약 확인이 안 된다고. 그다음 가격도 다르고 아고다 니네가 취소하든 아니면 호텔 가격 높은 가격으로 여기서 묵든 해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나가지고 가이 그랩 대신 금순 그랩으로 한 팀을 지금 다시 공항에 이 모시러 왔습니다. 예.
제주에어하고 대한항공이 들어오는데 대한항공이 좀 일찍 들어오고 제주항공이 좀 늦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팀까지 잘 모셔다 드리고 문제 발생한 것 좀 해결을 하고 금순 가이드 받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가이드를 어떻게 해드리냐 궁금증을 컨텐츠로 좀 순환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치앙마이는 또 김가인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 오늘 뭐 일상생활인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편부터는 금순 가이드로 김가이 가이드로 찾아뵙겠습니다.